오늘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70일 구국기도회 그 18번째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은혜의 자리이자 또한 영적 전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받으며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역사를 두려워하는 원수 마귀들은 이를 회방하고 저지하고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의 심령에 과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크고 막막한 나라의 큰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온갖 의심과 불안들을 일으키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도록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이 시간이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기억하고 의롭게 하시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덮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렇습니다. 작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거대한 대자연과 큰 산 앞에서 압도감을 느끼고 그것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숭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큰 산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그 크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평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문제가 큰 산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그 위용을 뽐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말 것은 그것들은 결국 평지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몬의 권세가 활개를 치며 불의와 패악이 일상이 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의심과 불안, 좌절감과 무력감과 수치감으로 영적인 공격을 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내가 명하노니 너희는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이 믿음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힘있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주의 은총에 힘입어 명하노니 너희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 나라를 병들게 하며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